자, 오늘 대한민국 어떤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지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김승규, 그리고 김민재, 김영권, 김태환, 김진수,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 그리고 정우영, 손흥민, 조규성 선수가 우리겐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첫 경기에 나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기존에 섰던 김문환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대팀 콜롬비아의 선발 명단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네스토르 로레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키퍼 카밀로 바르가스, 혼 루쿠미, 카를로스 쿠에스타, 호안 모이카, 다니엘 무뇨스, 케빈 카스타뇨, 호르에 카라스칼,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주장입니다. 마테우스 우리베, 디에고 발루에스, 그리고 라파엘 도레 11명의 선수입니다. 네, 콜롬비아의 선발 FC 포르투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테우스 우리베 선수가 중원에서 출신의 수비수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선축으로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대한민국, 오른쪽에서 콜롬비아가 전반전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아, 이 엄청난 지금 이 환호성, 이 월드컵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예. 아, 좋아요. 잘 들었어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손흥민이 또 한 번 만들어냅니다. 전반 10분 만에 손흥민이 멋진 골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손흥민입니다. 상대 슈팅을 막아서 바로 슈팅으로. 아, 이쯤 되면 이제 콜롬비아는 손흥민 무섭겠어요. 네, 골키퍼 후방 쪽에서 지금 킹리스가 한 차례 나왔거든요. 예. 손흥민 앞에서 딱 떨어지면서, 네, 빈 골문 안에 가볍게 손흥민 놓치지 않죠. 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골키퍼가 있을 때도 골을 넣는 선수인데 골키퍼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특유의, 네,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찰칵 세레머니. 지난 월드컵에서의 멋진 모습을 또 골로써 팬들에게 전반 10분 만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주발이, 네, 오른발이지만 손흥민은 왼발도 주발이에요. 아, 그럼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온 몸이 무기인 손흥민 선수인데요. 완벽한 손흥민이 좋아하는 공간에서, 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모이카 선수가 지금 횡패스가 한다는 게 발에 맞고 굴절된 게 손흥민 선수의 왼발. 자, 이건 놓칠 수가 없거든요. 아, 예, 왼발 감각, 예, 느껴보고 싶습니다. 자, 마스크를 벗어던진 손흥민의 찰칵 세레머니로 클린스만 호의 첫 출항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잘 차네요. 아, 이게 골키퍼가 없어도. 자, 한번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깊숙하게 찔러봤습니다만은, 아, 이번에는 골키퍼 바르가스가 나와서 잡아냅니다. 아, 손흥민 선수 표정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소속팀에서 잘 구현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붙어줘야 돼요. 자, 중앙으로 반대쪽으로 올려줍니다. 위험합니다.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죠. 네, 지금 순간적으로 하프스페이스에서의 크로스가 올라온 게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크로스를 올라왔을 때 뒤쪽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그동안 워낙 부상을 많이 안고 달았던, 네, 허리 뒤쪽에 좀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8년 월드컵 직전에 부상으로 월드컵 무대를 누비지 못했습니다만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말 많은 박수를 받았거든요. 자, 오늘 또 한 번 박수를 받는 자리에서 좀 이른 시간에 안타까운 김진 선수의 좀 가르쳐서 정우영! 작은 정우영이 달려갑니다. 자, 어린 정우영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낮게 올렸습니다. 발만큼 굴절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우영을 가져갈 때, 아, 자, 여기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지금 발로에스 선수의 발이 좀 깊었죠? 예. 오, 다행이네요. 디에고, 아, 예, 발로에스인데 그래도 정우영 선수가 일어나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기자 선수도 왼발이 워낙 좋잖아요. 네, 지금 각도상은 지금 오른발이 손흥민 선수가 더 좀 각도 자체는 좀 많이 열려 보이네요. 자, 손흥민이 때렸습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프리킥 손흥민. 네, 가까운 포스트를 겨냥한 아주 날카로운 프리킥이었는데요. 예. 솔직히 제 위치의 각도에서 들어간 줄 알았어요. 어,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 정말, 아,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니어 포스트를 노렸던 손흥민의 날카로운 슈팅. 떨어지는 각도가, 예, 살아있죠. 자, 전방에서, 아, 조기성 계속 압박하죠. 자, 계속 붙어봅니다. 자, 멀리 볼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끌어놓고 있는 정우영. 뒤쪽에서 다시 한번 전방 패스. 손흥민. 자, 손흥민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손흥민. 아, 여기서 박스 안쪽에서 끊겼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계속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 정우영입니다. 자, 위치에서 파울 없이 압박해야죠. 자, 다시 한번, 아, 높은 위치에서 끌어냈어요. 자, 손흥민 짧게 주고 돌아서면서 자, 열렸어요. 막힙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정신 못 차리게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볼 중심으로 두 선수, 세 선수가 자, 선수들. 자, 콜롬비아 선수들이 지금 좀 격하게 나올 때 우리는 침착해야 되죠. 이런 부분을 걱정을 좀 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자, 그래도 하메스 로드리 선수가 팀 동료인 황인범 선수를 빠르게 지금 빼내면서 그렇죠. 네, 이 싸움을 해서 일단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진영을 한번 깊숙이 넘어옵니다만은 아, 김민재의 거대한 벽이 한 번에 끌어냈습니다. 아, 자, 좋아요. 살짝 좋아요. 손흥민의 개인기입니다. 자, 손흥민의 돌파 왼쪽으로 좀 다 있습니다. 자, 왼쪽에 정우영 연결받고 정우영 때렸습니다만은 맞고 굴속입니다. 그대로 살짝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지없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 편해요. 정말 네. 김민재 쪽은 자, 카라스카리 주고 이어받았습니다. 자, 우리 진영에서 왼쪽으로 짧게 연결. 자, 로드리게스. 자, 로드리게스가 일단 좁은 공간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재성이 돌아가면서 한대요. 자, 그 전에 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 보는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좁은 공간 탈압박 좋았습니다. 아, 잘 됐어요. 콜롬비아가 좋았는데요. 찍었습니다. 피케이가 찍었습니다. 자, 오늘 홈구장에서 또 이기재 왼발이 한번 빛나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기재 선수가 자, 최근에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수비수 한 선수가 지금 골문 앞에 들어왔거든요. 골문 앞에 하나 들어가야죠. 자, 이기재 왼발 막아냅니다. 자, 코스가 좋았습니다만은 바르가스가 정말 잘 막아냈네요. 정말 그냥 각도 자체가 그냥 볼이 그냥 뚝 떨어졌는데요. 이기재 선수의 전매트 거예요. 감기는 킥. 자, 손흥민 잡아냈고 손흥민. 자, 손흥민 자, 한 번 봅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또 한 번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자, 파울이 아니면 끊을 수 없는 지금 콜롬비아 수비들입니다. 소속팀에서도 컨디션이 좋다는 이재성 선수가 오늘에서도 공격에 또 물꼬를 튀어주고 있네요. 손흥민! 수현이 손흥민이 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손흥민이 골을 또 한 번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마지막 시간에 손흥민이 프리킥이 나면 득점과 연결되는 장면이 상상이 됐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의 지금 원맥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환상적으로 떨어지는 궤적. 이것이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와, 수비의 벽까지 예측했나요? 네, 이 사이를 뚫으면서 그대로 아주 멋진 프리킥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칼로 정말 재단하듯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다 일으켰고요. 찰칵 세러머니로 모든 팬들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콜롬비아, 오른쪽에 대한민국입니다. 힘이 많았거든요. 네, 후반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무녀스가 앞쪽으로 빈 공간으로 찔러줬습니다. 자, 돌아서서는 말로예스. 자, 주얼이 쭉 들어갑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로드리게스가 한 골을 만회합니다. 안쪽에서 이것을 이겨내면서 컷백을 시도했는데 로드리게스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2층 투패스에 센터백인 김민희 선수가 끌려나왔고요. 이 컷백이 됐던 게 공교롭게도 들어오던 하메스의 로드리게스의 왼발에 걸리면서 이른 시간에 일단 추격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로드리게스를 표현했을 때 한 방이 있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때는 안정적인 빌드업과 함께 상대를 좀 끌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이렇게 좀 흐름이 올라올 때는 한 템포 죽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무녀스가 오른쪽에서 빈 공간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무녀스가 꺼지는데요. 또 한 골이 나옵니다. 아,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카라스카리 한 골을 만회하면서 어느 순간 후반전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전영민 위원의 말처럼 2대0의 스코어가 2대1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대1로 따라가는 스코어가 금방 따라올 수 있거든요. 자, 콜롬비아 선수들이 이렇게 측면이 또 빠른 공격이 나오면 흐름이 올라오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측면에서 지금도 하프스페이스에서 중앙을 겨냥하는 이 크로스들. 네, 일단은 여기서부터 빠르게 시키려 왔고요. 무녀스가 빠르게 반대쪽으로 올라올 때 달려들던 카라스카리 놓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수비수의 이제 위치 선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박스 안에서의 결국 득점을 하는 건 선수입니다. 네, 볼을 또 봐야 되겠지만 이 공격수, 슈팅하는 이 공격수의 위치도 더욱더 좀 한발 좀 빠르게 붙여주지 못한 게 그대로 좀 실점과 연결이 됐네요. 네. 김민재가 김영권에게
자, 조금씩 라인을 올리면서 공간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정우영. 자, 직선에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자, 들어갑니다. 손흥민. 슛! 아, 위로 벗어났습니다. 자,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손흥민 선수가 돌아서는 장면이 굉장히 심플해졌다. 그러면서 슈팅까지 바로 이어진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옷을 잡아뜨렸던 하메스 로드리게스. 자, 볼 살아 있습니다. 자, 그대로 원거리 때렸는데 좋은 시도였습니다. 황인범. 슈팅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슈팅은 자유롭게 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세, 저 대한민국의 기세를 갖고 오기도 좋고요. 아, 교체가 될 것 같죠? 자, 동갑내기 두 선수가 지금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후반 60분이 가까워진 시점에 일단 클린스 감독은 두 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전술적인 좀 변화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반당 26번 등번호를 달고 이제 A매치 두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우영 대신에 이강인 선수가 또 뜨거운 환호와 함께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손준호 선수가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나상우 선수가 지금 이재성 선수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후반전의 경기의 흐름을 골대 밟고 나갑니다. 위험한 순간을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교체 중에 지금 어수선 상황에서 일단 큰 실점 위기를 한 차례 벗어났습니다. 자, 콜롬비아도 지금 로드리게스 선수를 빼주는군요. 자, 전진 패스 이쪽으로 살려줬습니다. 손흥민. 자, 여기서 좋은 기회. 슛! 막힙니다. 우현규. 자, 우현규 다시 한번 볼을 끌어냅니다. 자, 볼 살아 있어요. 이기재. 뉴스 선수가 골대 안에서 이 득점을 막아냈습니다. 자, 달려 들어가다가 저렇게 걸리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전반전 우리가 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후반전에 두 골을 내주면서 2-2 무승부로 이렇게 평가전이 마무리됐습니다.